2017년 4월 28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산문대학교 공학관 6층에서 스마트 자동차 공학부 신입생 카티아 국제 자격증 시험이 진행되었습니다. 카티아란 자동차, 항공기, 선박, 스마트폰까지 다양한 제품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3차원 컴퓨터 지원 설계 프로그램으로 설계와 디자인을 보다 쉽고 빠르게 하기 위해 다쏘 시스템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입니다. 카티아 국제 자격증 시험을 통해 스마트 자동차 공학부는 신입생들의 전원 합격을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시험 진행으로는 오전 9시부터 스마트 자동차 공학부 학생들이 각자의 시험장으로 이동하였으며 10시에 시험을 시작으로 당일 오후 2시 합격자 발표가 있었습니다. 힘들었던 점은 이게 처음 접하는 프로그램이니까 아무래도 아예 모르는 상태에서 배우니까 좀 초반에는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혼자 개인적으로도 많이 하고 친구들을 통해서도 알게 많이 되고 그리고 폭우는 그냥 시험을 100점 맞아서 완벽하게 합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긴장해서 처음에는 잘 못했는데 하다 보니까 전에 배웠던 게 많이 생각이 나서 생각보다 빨리 끝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 교수님들이 너무 잘 가르쳐주셔서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었던 것 같고요. 평소에 하던 대로 하니까 잘 된 것 같습니다. 이동구 교수님과 고은 교수님이 끝까지 이끌어주신 덕분에 이렇게 합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제 실력이 좀 충분하기 때문에 충분히 합격할 줄 알았습니다. 이 자격증을 통해 학생들이 취업에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선문 위클리 뉴스 한혜영 기자였습니다.